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맨 처음에 정책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보건 정책.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게요 보건 정책 부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개념으로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배우는 게 건강 개념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건강의 개념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다문화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가 다문화인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정말 다문화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 지역사회 특히 보건소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다문화거든요. 요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볼 거고. 그 다음이 공중보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지역사회인데 왜 공중보건이에요? 라고 하는데, 공중보건이란 커다란 개념 안에 조그맣게 지역사회 간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개념을 알기 위해서 공중보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이 마지막에 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지역사회 간호사의 기능. 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개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보건 정책 들어갑니다. 보건 정책은요, 여기서는 뭘좀 기억하시면 좋냐면,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책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하는 걸 정책이라고 해요. 정책. 기획을 짜면 이거를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하는 게 행정이에요. 수행하는 게 행정. 그리고 그럼 기획은 누가 짜는데? 정치가가 짭니다. 정치가가 정책을 짜요. 그럼 짠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행정이야. 그럼 우리는 정치가예요? 행정가예요? 보건소에 있는 우리는 정치가예요? 행정가예요? 행정가예요. 우리는 행정가다. 보건소는 행정기관이에요. 말단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왜 정책을 배워요? 이게 범위 바뀌어서요. 우리 보고 정치도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획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정책을 배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 기획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정책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가 정책의제 설정 과정. 조금 어려워집니다. 정책의제 설정 과정. 네 단계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자, 정책을 결정했으면 그대로 집행, 정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그리고 나면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 피드백, 회한, 뭐 이렇게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종결,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요 뒷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정책에 대한 설정 과정.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요거는 또 뭔데, 우리 국가 살림살이는 몇년 살림살이인지 혹시 아세요? 국가가 살림살이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요 세금 갖고 1년 살림살이를 할까요? 2년 살림살이를 할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 1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여서 몇년 살림살이를 해요? 1년, 1년. 왜? 세금을 맨날 내라 그러잖아. 1년에 한 번씩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 살림살이를 합니다. 그럼 1년 동안에 국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지금 국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국민이 갖고 있는 문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중에서 올한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문제를 뽑는 거를 정책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문제를 뽑는 거예요. 문제를 뽑았어. 뽑고 나면 그거 갖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건지 기획을 해요. 요게 기획입니다. 정책 결정. 그리고 나면 기획하고 나면 수행을 하는 거죠. 집행 그리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정책의제 설정할 때 문제가 종류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 문제. 자, 개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두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아, 속상한 일 있나 봐. 자살을 다 했네. 젊은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게 좀 많아져.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부려요. 아니, 누구도 죽었다며? 누구도 죽었다며? 세상에 끔찍한 거 아니야? 라고 수다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 뭐가, 뭐, 그렇게 수다를 많이 부르면 이걸 우리는 사회 문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 사회 문제가 됐다. 그럼 사회 문제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를 부려야 돼. 그걸 우리는 이슈화가 됐다라고 표현해. 이슈화. 그리고 이슈화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공중의제가 돼요. 공중의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촛불 시위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 국가한테 막
데모하고만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회적인 이슈화가 일어나야 돼. 사회적인 이슈화. 사회적 이슈화가 뭔데요? 말 그대로 그거를 주제로 영화를 찍는 거예요. 또는 공청회를 여는 거죠. 공청회. 그래서 영화 찍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특수한 주제를 갖고 영화를 찍어. 그럼 사람들이 딱 보고 그때 그 일이 그런 거였어?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촛불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흥분하기 시작해. 그래서 촛불을 들면 공중의제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드디어 정부가 채택을 했어. 그러면 정부의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의제. 그래서 문제를 채택하게 된 거죠. 결국 이 문제의 단계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 개인 문제, 이슈와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와 공중의제, 정부의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뽑으면 그거 갖고 기획을 짠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조금만 볼게요. 책은 16쪽에 있을 거예요. 16쪽. 자, 정책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정책이란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두 번째 줄에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제가 아까 기획이라고 그랬어. 결국 정부가 기획을 한 거를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반 사람이 기획하는 건 기획.